좀 이따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여기서 막 사람들 사진 찍더라고. 그러니까 어. 뷰가 좋나 봐. 지금 몇 시야? 8시 50분. 조식 10시 오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벌써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자고. 수영할까? 그냥? 수영하다가 먹어? 어. 내가 어제 수영하고 수영복 바지 그냥 여기다 냅두고 갔거든? 바싹 말랐어. 근데 여기 되게 이쁘잖아. 바지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뭔가 여기. 오빠. 응? 바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왜? 한몸이라고 보면 돼. 여행을 가든 집이든 어디든 이거 어디서 파는지 수소문해야 돼. 이거 뭐 사야 돼. 요번에 여행 어땠어? 근데 자꾸 짜장이가 너무 생각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여행 온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너무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또 우리가 또 좋은 데 다니니까 이렇게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약간 죄송하지. 언제 모시고 오지? 그런 생각. 시원해? 응, 차가워. 수영하고 밥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니, 이 정도는 식폭행 아니야? 아니 우리 뭐 뷔페식으로 차려주고 있어. 먹다가 아니, 수영하다가 먹다가 이래야 되겠다. 배 꺼지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거 미고랭이네. 누구랑 맛있지 뭐. 먹다 배부르면 수영하고 또 먹어. 응, 그래야겠어. 중독됐어. 처음에는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았다? 같았다? 응. 과자랑 밥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딜 가든 나오니까 먹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맛있어. 어, 배부르다, 벌써. 진짜? 공간 나와? 당연히 나오지. 근데 이거는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부서지진 않을 것 같아, 잘만 되면은. 부서지면 괜히 샀다가 부서지는 것 같아. 헉, 오빠! 이거 우리 먹으려고 샀었잖아, 일단. 어, 신라면도 있잖아. 신라면을 저기 챙겨. 그냥 맥주 마실까 지금? 두 병 다 마시자고? 응. 짠해야 왜? 어? 짠은 안 해주냐? 아, 빈땅 하루에 꼭 먹었다, 그지? 응. 근데 맛있어. 인도네시아 왔으니까 또 먹어줘야지. 나 근데 원래 진짜 맥주 안 먹는데 잘. 진짜 마지막 날이야 이제. 근데. 나는 여행할 때 집에 가고 싶고 힘들고 막 그렇거든? 너무 빡빡하게 일정이 되니까? 근데 또 갈 때 되면 또 아쉽다? 아, 다 그런 건가? 내가 일정을 좀 세게 짜지. 아니 아침에도 아침에도 꼭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씻으래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선 나간대. 나 진짜 지금 시간까지 지금 1시잖아 이때까지 호텔에서 안 나간 적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니 근데 내가 오빠가 와서. 일정을 짜면 진짜 다 하잖아. 다 하는데 어제는 진짜 이 소리가 나왔다.
오빠 숙소 좀 들어가고 싶어. 숙소 좀 들어가자.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 너무 이쁜데 좀 아까운 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다? 일찍 들어가서 숙소에 있으면 또 여기 왔는데 또 안 놀면 또 아까우니까 나도 계속 막 놀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똥폼 잡는 겨? 한번 가볼까? 선물인가 봐. You can open this trailer. You can 아, 아 이거 차 먹을 때 이렇게 오래 먹는 거다. Exactly. 어, 오늘 아침에 It's 봤잖아. Unique 아~ from the hotel. 아~ Thank you. My pleasure. 나 아까 우리 계속 챙겨주신 분 있잖아. 나지스. 나지스님 이뻐가지고 갈 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같이 까먹었어. 계속 뭐 쓰라 그러고 사방에서 자꾸 영어로 말 걸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꾸따비치 가는 거야. 너 계획 짰어? 응. 가서 뭐 할 건데? 그건 안 짰어. 일단 가자. 알았어. 가려면은 그래도 지금 2시간 걸려. 아 근데 막 직원분들이 갑자기 다 나와서 기다리시니까 응. 되게 뭔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러게. 어, 우린 저런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전혀. 오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가 장고지 오빠 어? 248만 루피아짜리야. 그거 얼마야? 한 23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230 정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틀 잤으니까 거의 500만 원어치 장고야. 우리가 지금 비싼 숙소를 우리가 잡았던 데가 20만 원짜리란 말이야. 역시 10배야 10배. 근데 들어가 보니까 비쌀만 하더라. 그 엄청 고급스럽고 뭐 레스토랑이니 뭐니 다 약간 아 그리고 엄청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뭐 짧게 이동할 때도 다 버기카로 해주고 아 그리고 약간 연식이 느껴지긴 하거든? 응. 그렇긴 한데 그게 약간 멋으로 느껴져. 조화가 잘 맞아. 그 이끼와 그 낡은 약간 그런 게 잘 맞더라. 멋있었어. 굿다 여기 차 되게 많이 막힌다. 와. 그러게. And this is a third one today. It's Australian. 이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주식 많이 먹었는데 배가 금방 꺼지는 것 같아. 금방 꺼졌으니까 또 먹으러 왔지. 여기가 꿋다구나. 어쩐지 되게 붐벼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차가 엄청 막혀. 이거 먹고 좀 저기 가자. 해변 가자. 오빠 코리도 파네.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꿀린 듯이 좋아하잖아. 근데 구글 평점 보니까 나쁘진 않네. 아 그래? 다행이네. 독일 요리 전문점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당도 검색 안 하고 그냥 들어온 적 처음이다? 원래 우리 다 검색해보고서 리뷰 보고 그걸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들어온 적 처음이야. 오빠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어, 그래도 먹을까? 막 이러면서 딴 데 들어온 거잖아. 왜 또 오래 걸리지? 와 양이 많은데? 오래 걸린 보람이 있네. 와 이거 완전 오빠 스타일이야. 딱딱한 거? 응. 완전 빠서. 그치? 맛있다. 이게 그건가? 독일식 족발? 응. 바삭바삭해. 이거 양 적은 사람들이 먹으면 4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그 튀김 종류도 있고 해가지고 느끼하니까. 진짜 많이 먹고 한국 가면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와 근데 느끼하다. 이만큼 먹었으면 오빠 느끼할만 하지. 어, 느끼해 느끼해. 내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 응. 근데 거기
약간 독일 식당이라 그런가 서양 분들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그런지 소변기가 엄청 높이 달려 있는 거야. 거의 가슴팍에 붙어 있어. 진짜? 키 작은 사람은 싸기도 힘들겠어. 그런 건 또 처음 보네. 그니까 나도 간신히 샀어. 간신히 어떻게 샀어? 까치발려 이거. 서핑하는 사람 진짜 많아. 서핑으로 유명한 데인가 봐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걸어오는데도 막 서핑 매장 계속 있잖아. 아까 다솜 여기로 오게 됐어? 아 여기가 공항 근처니까 일로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되겠네. 마사지 받고 있잖아. 가슴이 아직 올려면 좀 남았어. 진짜 시원하지 않았어? 진짜 시원했어. 이제까지 받은 데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나도 원래는 이제까지 받으면서 이 공 있지? 공으로 발바닥 누를 때 한 번 이제까지 한 번 아 소리 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아 소리를 몇 번 냈는지 몰라. 손이 되게 야무지셔. 그지? 아, 지금 만족이야 엄청. 추천해주고 싶다. 나 근데 비행기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잠 안 올 것 같아 지금. 지금 잠 이건 잘 수가 없어. 오빠 원래 오빠 원래 마사지 받으면서 안 잔 적 없지. 코골 자라 그랬네. 코골에서 내가 오빠 깨우잖아 이렇게. 깨우는데 오빠 여기서 잘 수가 없어. 그치? 아니 잠이 안 와. 너무 시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호텔 안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인가 봐. 어쩐지 왜 이렇게 크다 했네. 오 예쁘다. 소형버. 다솜 여기 전에 먼저 골라놓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집에 갈 때 되니까 왜 이렇게 좋은 데가 많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안 보이는데 와 보니까 엄청 좋네. 빨리 칭찬해. 내가 찾았잖아. 그래도 시간 딱 맞춰서 와서 해 지는 것도 보고 좋았다. 이쁘다. 저기는 다 뭐 있어? 저기도 번화가 같아. 아까 지금 보니까 불이 엄청 많아. 아, 저쪽은 클럽 되게 많아. 클럽이랑 이런 거. 주문 좀 늦게 할 걸 그랬다. 그러게.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혼나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아, 뭐야, 아니, 오빠. 깜빡이 좀 가져. 안녕하세요. 엄청 나왔잖아. 예뻐졌지? 볼 때마다 체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유. 치얼스. 짠. 짠. 너무 행복해. 야 이거 썸네일 못 써. 어차피 얘 나오면 어차피 조회수 날아가기 때문에. 조회수 폭발 예정. 사진 필요한 거 났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여기 한국 아니에요? 야 네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반밖에 시간 없다 이제. 괜찮아 오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 거친 가족끼리 서운하지. 근데 영상으로 보면 어때 다솜아? 너가 노래 보면? 아 그냥 포기했어요. 이상하게 나오지. 아 근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서 귀여웠어요 그냥. 너가 귀여웠어? 네. 저 그거 맨날 준비하면서 봐요. 틀어놓으면서 혼자 보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나 자신. 조회수 지래. 너만 지나가면 조회수가 야 뭐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돼? 입수 한번 심술이. 아 그래갖고 아니 좀 오늘 겁먹었어. 아 오늘 조회수 포기해야 되나 하면서. 아. 마지막 편은 포기할까 그냥 이러면서. 오빠. 언젠가는 빵 터트릴 거야. 반드시. 아니 오늘 그래서 한번 저기에 빼보려고 썸네일에 안 나오게 하려고. 아 왜? 그러지 마로. 내 인생의 낙이로. 그러지 마. 내가 진짜 언젠가 반드시 빵 터트려가지고 오빠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거야. 진짜 너무 아쉽다. 만약에 그 날 맞았으면은 같이 그 비치클럽 가서 조회수 빵 터트렸을 수 있는데 참 아쉽게 됐네.
그 비치 클럽바 가면은 조회수 빵 터졌을 텐데. 너 뭐 하려고 거기서? 그냥 내가 컨텐츠 샥 뽑아줘야지. 수영하면서 막 클럽 가고 너 그런 데 가는 거야? 몰라, 나도 나 애들이 말하는 데 가는 건데. 왜? 아, 그래? 왜 이렇게 클럽이라는 말 또 카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아니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나 청춘이야, 왜 이래. 아니 이거 그거 클럽 아니야. 여기는 그냥 모든 바가 똑같은 거야. 발리야 오빠. It's Bali. It's Bali band. 좀 빨리 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애매해. 우리 이제 가야 돼. 오빠 여기서 빵빵하게 나와? 오빠가 봤을 때? 아니 그대로 나와. 살 빠진 거 같아 봤을 때. 아니 언니 근데 진짜 살 쪘지긴 했는데. 네가 봐봐 한번 영상으로. 실제가 더 이뻐. 저 실제가 더 예뻐요. 야 근데 웃음소리 보고 도망갈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아니 나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예쁜 영상만 써줘. 야, 저기 나가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맨날 나는 솔로 나가래. 아 저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구나.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잘라낼 수도 없고. 오빠 어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니 근데 언니랑 오빠는 무슨 여기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낭만도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나 안 사고 뭐 사는 거야? 밥그릇 샀어 밥그릇. 야 그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산 거잖아. 너무 낭만이 없잖아. 오빠가 시골 거기 갔다 놓으면 어울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산 거. 아니 그리고 얘는 그거 지나치질 못해. 젓가락 뭐 이런 거 보면은. 오, 그런 거 못 사. 직업병이야 직업병. 먹방 하려고 그걸로다가. 아니 드림캐처럼 가방 하나 예쁜 거 사지. 유명한데 간다 그러면 빨리 가서 클럽 가서 춤추고 놀아. 안녕. 8월에 봐. 8월. 간다. 바이. 이제 한국 갑니다. 잠좀 이제 깼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 뭘 안 졸려? 코 골면서 자더만. 그래? 내가 잔지 몰랐어. 이게 근데 차에서 자던가 뭐 어디 비행기나 뭐 어디서 만약에 자잖아? 그럼 이게 잠자리가 되게 불편하니까 진짜 수십 번 깨는 거 같아. 내가 잤나? 이 생각이 들어. 아 근데 요번에 비행기에서 좀 힘들었어. 7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등치도 큰데 막 힘들더라고. 아 근데 이거 앞뒤는 되게 넓잖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엉덩이가 베겨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게 대한항공이 좀... 그래도 넓긴 넓더라 확실히. 맞지? 집에 와서 바로 잘 껴? 아니 할 일이 태산이지. 집에 먼지가 쌓였을 건데 다 쓸고 닦고 하고 빨래도 하고. 난 잘게 먼저. 오빠는 원래 잘하는 거 알아. 씻고 자라 씻고. 두근두근 내가 떨려. 우리 짜장이 짜장이 완전 까무러칠 것 같은데? 이럴걸? 짜장이 자지러지는 그 소리 있잖아. 응? 짜장이? 나왔네 밖으로? 가자 들어가자. 어이구 짜장이. 다녀왔습니다. 짜장이 엄마 엄마. 날라가겠다 얘 날라가겠어. 냄새 맡는데 냄새. 그렇게 되더라. 확인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갔다 왔나. 그동안에 안 보여가지고. 엄마 기다렸어? 어 그랬게. 짜장아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 짜장아 도와주겠어? 놀기 싫은데 네가 억지로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약간.